20세기 인류는 사상유례 없는 과학과 문명의 진보만큼 혹독한 전쟁과 혼돈, 그리고 대립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들은 평화의 완성자가 아니다. 지난 100년 인류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CNN Live Event. And it's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No surprises there. Referred to as a leading spokesman for democracy. 金大中大統領が平和賞を受賞したと伝えられますと、ソウルの街角では市民の間から拍手が沸き、万歳を唱える人たちの姿も見受けられました。 From political prisoner to international peacemaker, Kim Dae-jung has had an incredible career. The Nobel Committee is calling Mr. Kim a leading defender of human rights and giving him the honor and a $900,000 prize.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세계는 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20세기 인류가 남겨놓은 유산 냉전. 이제 한반도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려 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 그것은 20세기 인류의 희망이 21세기로 이어짐을 증언하고 있다. 매년 12월 10일 노벨이 세상을 떠난 이날, 세계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주목한다. 1년 동안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인물들, 물리, 화학, 의학, 문학, 경제 등 지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노벨상. 전 세계는 온갖 상의 홍수로 넘치지만 노벨상을 능가하는 신화는 없다. 상을 통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 그것이 노벨상 신화의 본질이다. 노벨상의 꽃으로 불리는 평화상.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르웨이에서 주관하고 시상식도 오슬로에서 거행된다. 19세기에는 국적 불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상은 없었다. 노벨은 자신이 제정한 상이 스웨덴 국내 잔치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주관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벨 평화위원회는 스톡홀름의 다른 노벨 위원회와는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상 위원회의 위원 5명은 노르웨이 국회에서 선출이 되죠. February, first of February, and 노벨 평화상은 다른 상과는 달리 특정한 추천인을 통해서 후보자 신청을 받지 않고 각 나라의 교수나 단체 누구든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And we have to end up with one. And to what extent do you think this prize system really contributes to the world peace?
적어도 평화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이러한 사실은 평화상이 평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상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크게 격려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1901년 노벨이 죽은 지 5년 뒤 첫 번째 평화상 수상자 앙리 듀나. 1859년 솔페리노 전투에 대량 살상을 목격한 그는 부상병들을 위한 긴급 구조대를 만들었다. 국제 적십자사의 모태였다. 앙리 듀낭이 창설한 국제 적십자사는 노벨 평화상을 모두 세 번 수상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과학자이자 사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 그는 전 재산 743만 달러를 기증해 상을 제정했다. 노벨이 폭약으로 번 전 재산을 인류 평화를 위해 기증한 것은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다. 국제 우호와 평화회담,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이 상을 준다. 1953년 소련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50년대 이후 소련과 미국은 핵폭탄 등 대량 살상 무기 경쟁을 시작했다. 수소폭탄을 개발, 소련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그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군비 경쟁을 보고 고뇌했다. 그는 소련 정부의 핵실험을 반대했고 68년부터는 진보와 공존의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감축을 촉구했다. 그의 활동은 소련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사하로프 박사는 소련의 체코 침공을 비난하는 등 반전 평화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1975년 사하로프 박사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소련 정부의 반대로 수상식장에는 그의 부인이 대신 갈 수밖에 없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하로프 박사는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1980년 소련 정부는 그를 서방 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고립기로 유폐시킨다. 그의 유배 생활은 7년간 계속됐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1987년 그는 유배에서 풀려났다. This is intolerable for our country that we have prisoners of conscience. 유배가 풀린 뒤에도 사로